얘들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아직 전쟁 중인 거 알고 있지? 아직 전쟁 중이야. 이거 벌써 1년 넘었다. 지금 1년째 그 지난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1년 이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러시아는 막대한 군비를 이미 지출했지, 전쟁하는 동안. 그러는 동안 뭐야?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어. 올림픽도 못 나오잖아, 러시아. 그다음에 서방세계, 유럽 국가들은 경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지. 국제사회 비난은 괜찮아. 귀막으면 끝이니까. 근데 이미 전쟁하는데 돈을 다 쓰고 있어. 서방세계가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어. 지난해에만 590조를 날렸다고. 590조. 이 정도 사태가 심각해지면 러시아든 러시아 대통령이든 전쟁을 멈추려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개인적인 이유일 수 있겠지. 자기가 이렇게 하자고 한 전쟁을 자기가 멈추면은 내려와야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멈추는 거지. 그나마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 아직 진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 두 번째는 왜 그럴까? 여기서 전쟁을 멈춰.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보다 더큰 피해액이 발생한다는 거야. 나는 고를 외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스톱을 하면은 이미 잃은 것보다 더큰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590조보다 더큰 피해가 뭘까? 나라의 존망이야. 존망했다 할때 존망이 아니라 존망. 우크라이나 반에서 평범한 애야. 팍 쉬는데 눈을 안 깜빡였어. 나는 지금도 눈 깜빡였다. 뒤에서 애들이 오 이렇게 해. 아씨. 근데 안 쫄아. 또안 쪼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아, 미치겠다. 자, 야,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다. 할말 없지? 나 간다. 하고서 가방을 챙겨. 그걸 러시아 입장에서 미치는 거지. 얘를 바로 때려 눕히지 않으면 러시아의 존망이 걸린 거야. 한 반에 30명이라 했을 때, 우크라이나 같은 애가 18등, 20등 정도라고 쳐보자, 서열이. 근데 1등인 줄 알았던 애가 20등한테 싸우는데 계속 싸우고 있어, 1년 내내. 그러면은 28등, 30등 이런 애가 와서 너 아직도 싸우냐? 이러고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1등은 이제 안 보이는 거야. 1등은 서열이 30등이 되는 거라고. 20등이랑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어. 이러면은 그러면 이쯤에서 이게 궁금하겠지. 선생님, 근데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지. 러시아가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를 찝어서 얘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걸 설명을 해줄게. 왜 우크라이나로 골랐는지. 러시아는 소련 때 미국과 탑2였어. 미국 vs 소련이었어. 당시 소련 연방의 그 나라의 크기가 웬만한 대륙보다 커. 면적이 제일 넓었을 때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쯤 중국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있겠지? 우리나라 한반도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한요 정도 될 거야. 한반도가. 이게 한반도라고. 우리 위험한 거 살고 있잖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연방이 붕괴된다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소련의 유럽 속국들이 독립을 선언해. 이런 영토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소련이 영토들을 다 잃고 규모가 축소됐을 때 움직이던 조직이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뭘까? 나토가 움직여. 나토 들어봤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다 들어봤잖아, 나토. 소련의 힘이 너무 셌을 때 이거를 눈 감고 보기엔 너무 불안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소련에 대항하자고 해서 연합한 거라고. 왜? 소련이 뭐라 그랬어?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여기가 이미 연방 국가니까 야, 얘네 이렇게 너무 뭉치는데 어떡하냐?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한게 나토라고. 학교에서도 세력이 있잖아. 여기가 너무 서클이 너무 커. 계속 새로운 부원들 계속 뽑아. 그러니까 원래는 별로 생각 없었던 애들도 야, 근데 우리도 뭐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나토라는 서클이었다는 거지. 소련이 붕괴돼서 힘이 약해지니까 나토는 어떻게 하겠어? 튕겨져 나온 유럽 속국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 나토로 가입시키고 그러면서 2000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9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이 나타나.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푸틴이 나타난 거지. 러시아 대통령, 푸틴. 자, 우리 러시아 국민들, 다시 일어나 봅시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러시아가 예전처럼 다시 강해지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토부터 찾아야 될것 같아요. 예전처럼 세지려면, 덩치부터 커져야 돼. 그게 푸틴의 믿음이었거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창 막 몸집 키우던 러시아한테 안 좋은 소식 하나 들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국경을 바로 이렇게 맞닿아 있었거든.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대. 바로 옆에 있는 애인데. 내 짝꿍인 얘가 나토 가겠대. 그럼 나 어떻게 돼? 맘대로 엎드려 자지도 못하잖아. 바로 옆에 있는데 푹 찌르면 어떡해. 거슬려. 계속 악력기 이거 책상 밑에서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옆자리 얘가 어디 갔다 와. 나토 냄새를 묻혀서 와.
너 나토 만났냐? 솔직히 얘기해. 너 나토 만났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거슬리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러시아 이거 악력기만 6년을 계속 조문을 걸었다. 전환근이 막 이만해진 거야. 이제 못 참아. 어떻게 해? 우크라이나한테 선빵을 날려. 원래 소련 시절에 줬던 크림반도랑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로 다시 편입했어. 어떻게? 병력을 보내서. 으름장 놓는 거지. 싸울 준비로 간 거니까. 이때 러시아의 군사작전의 성공으로 러시아인들은 엄청 흥분하고 푸틴의 지지율은 89%까지 올라갔었어.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되는 명분을 주게 되는 거지. 뺏겼으니까. 그러고 나서 대망 2022년 푸틴은 오랜 고민 끝에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나토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부를 세우려고 침공을 한 거지.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전쟁을 건 이유야. 알겠니?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70년 만에 평화를 깬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전쟁하고 있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기면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왜 그런지 알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우리...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하자.